경기도의회가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기도 본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 편성안보다 64억 원이 증액된 규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의 내년도 본 예산안 수정안은 27조 383억 원, 도가 편성한 27조 319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사업과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복지 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비는 예산액을 균형 있게 증액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면접 한 건당 3만 5천 원씩, 연간 21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 수당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청년 교통비 지역화폐 환급 사업은 원안보다 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혜택은 현재 30%에서 50%까지 늘어나 반값 교통비가 이뤄집니다. 농민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비도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제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노후생활 SOC 정비 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등은 증액됐고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과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등은 감액됐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1,360만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낭비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정에 관한 다양한 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양돈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현실적 피해 보상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의 체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5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